안녕하세요, 텐지입니다. 오늘의 먹방 리뷰는요, 호치킨이라고 아시나요? 호치킨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서 주문했거든요. 거기서 치슐랭이랑 치즈 칠리 로스트라는 메뉴를 시켰어요. 이게 치슐랭인 것 같아요. 치슐랭이라는 메뉴. 치킨에다가 떡이랑 양파, 고추, 그리고 마늘 이렇게 있어서. 근데 배달을 시켰는데 이 집은 치킨집인데 보통 후라이드 치킨 하면 바삭바삭한 튀김이 생각나는데 배달이 약간 좀 약간 이렇게 감싸줘서 그런지 좀 다 불었네요. 팅팅 약간 좀 무딘 느낌으로 왔는데, 암튼 호치킨에 치슐랭과 치즈 칠리 로스트 이렇게 순살로 주문을 했는데 순살이 다 떨어졌다고 한 마리는 뼈 있는 치킨으로 왔어요.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맛있는 거겠죠?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떡부터. 따뜻하고 맛있는데? 물론 저 공복입니다. 지금 처음 먹는 거라서. 냄새는 약간 고추 있어서 매운 향?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호치킨 썸네일. 너무 맛있어! 물론 공복에 치킨이라서 맛 없을 수가 없는데 맛있어요. 근데 제가 매운 거 못 먹거든요? 이거 좀 매워요. 고추 들어가서 그런지 좀 매워요. 되게 매콤하고 짜고 그래서 약간 좀 안 느끼하게, 안 질리게 먹을 수 있는 느낌? 맛있어. 점수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맛있어요, 근데. 호치킨이 되게 유명, 뭔가, 막 이렇게 소문이 많더라고요. 맛있네요, 치슐랭, 이거. 팔로우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맛있는데, 되게? 치즈 칠리 로스터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오븐에 구운 듯한 약간 느낌에다가 국물이 있어. 국물에다가 치즈 약간 소스를 뿌린 것 같은데 입가짐? 아, 또 이렇게 맛 평가를 위해서 물로 입가짐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. 헹궜고요. 냄새가 고소해. 이거는 좀 좀 그래요. 좀 이거는 좀 제 취향이 아니네요.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. 이거를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게 느껴지네요. 이게 더 맛있고, 이거는 이거 무슨 맛이야? 약간 호치킨인데 약간 이게 무슨 소스냐? 뭔가 약간 갈비조림, 갈비찜 같으면서 향이 오묘하거든요? 약간 국내 치킨을 괜히 간장찜으로 조린 느낌? 찜닭 마냥?
갈비 아니고 굽네 치킨을 딱 굽네 치킨 오리지널을 그냥 간장 소스에 좀 졸인 느낌? 그런 맛이네요. 소스가 좀 짠 간장 맛. 근데 이거는 좀 이 부분 아까 치즈 뿌려진 이 부분은 조금 양식 느낌. 양식 느낌의 좀 느끼한 맛. 이게 맛있어요. 치슐랭 적극 추천드립니다. 호치킨의 치슐랭. 점수로 표현하자면 치슐랭은 별 5개 4개. 이거는 한 2개 반. 지극히 제 취향입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.